대방광불 화엄경이여 칠처구의 광장설이라. 위광태자 보현행으로 시성비로자나불이로다. 보리장의 제1회 설법 6품 가운데 오늘 마지막 품 비로자나품입니다. 화장세계 노사나 이렇게 나오죠. 이 60권 화엄경을 보시고 이 화엄경 약창계를 지으신 의상 스님께서 60권을 보시다 보니까 화장세계 노사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는 80권 화엄경이라 우리는 비로자나품이라 그럽니다. 이제 그 본이 달라서 그 약창계에는 노사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 80권 화엄경에서는 비로자나품이라 그러라고. 그래서 이 품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위광태자, 대위광태자라고 하는 이 왕자가 대위광보살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 대위광태자가 많은 생을 거듭하면서 생을 몇 번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무려 열 분의 부처님을 친견하고 공경, 공양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부처님이 되십니다. 대위광 보살이. 그런데 이 열 분의 부처님을 친견하기까지 우리가 한 생에 한 부처님, 그 다음 생에 또 한 부처님 이렇게 친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한꺼번에 이어서 얻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대위광 보살은 수많은 생을 거치면서 무려 열 분의 부처님을 친견해서 부처가 되십니다. 그 부처님 가운데 열 분 부처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용어가 뭐냐면 공덕입니다. 모든 수행과 보살도와 어떤 바라밀과 법문, 다라니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한다면 공덕입니다. 대방광불 화엄경은 일곱 곳에서 아홉 번을 쏟아내신 법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위광 보살은 보현행으로 모든 부처님이 보현행을 닦아서 부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부처가 된 다음에 역시 보현행을 하십니다. 그 보현행을 여러 생을 통해서 무려 열 분의 부처님을 친견하시면서 보현행을 성취해서 비로소 부처님이 되시는데 그 부처님의 이름이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대위광 보살이 보살도를 닦아서 성취한 부처님 이름이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그러면 대위광 태자가 열 부처님을 친견해서 성취한 이룬 부처님만이 비로자나냐? 그 대위광 보살은 우리를 대신한 대표자 보살입니다. 비로자나라는 말은 광명변조라 그럽니다. 또 대일렬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 밝음이 얼마만큼 밝으냐? 비추지 못하는 곳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밝음이 얼마나 밝은지 아무리 두텁게 가리운 것이 있어도 그곳을 비집고 들어가서 반드시 비추어내는 지혜의 광명이다. 그래서 비로자나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로자나 품에서 부처님을 친견하는데 그 첫 번째 부처님을 친견하시는데 그 부처님이 계신 세계를 뭐라 그러냐면 승음세계라 그럽니다. 필승할 때 그 승자에다가 소리 음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세상에 가장 수승한 소리다는 뜻인데 무엇이 수승한 소리냐? 그것은 누군가를 찬탄하는 소리 그리고
훌륭한 일을 권하는 그 권하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에게 조금도 위해를 가하는 소리, 음성이 소리가 있지 않은 그런 소리입니다. 언제나 들어도 그 소리는 또 듣고 싶고 그 소리를 듣기만 하면 자기 내면의 갈등이 다 사라지게 하는 그런 뜻입니다. 승음세계. 이 승음세계는 왜 이 경전에서 비로자나 품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승음세계라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이 승음세계는 이 비로자나 품에 등장하시는 최초의 부처님 일체 공덕산 수미 승운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이 승음세계에 출연하시는데 이것이 모든 부처님 중에 가장 최초의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계신 곳이 승음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명칭처럼 모든 공덕이 산만큼 크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산 중에 무엇을 가장 큰 산이냐고 이렇게 물으면 수미산이라 그럽니다. 이 수미산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미산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말로 옮기면 미묘하게 높아서 그 높이를 측량할 수 없다. 그래서 묘고산이라 그럽니다. 수미산을 다른 말로. 높이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공덕이 높은 부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모든 수행을 다른 말로 바꾸면 공덕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는 눈빛, 내가 하는 발걸음, 손짓, 입으로 내뱉는 소리, 물질적으로 뭔가를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이런 게 전부 공덕입니다. 심지어는 반야의 지혜를 마음속으로 비추어서 깨닫는 것까지도 전부 공덕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명칭을 일체 공덕산 수미승운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 비로자나 품에 등장하는 부처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두 번째 부처님은 바라밀선한 장엄왕 부처님이라 그럽니다. 바라밀이란 말은 끊임없이 보살도를 실천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곳에 다다르게 한다. 반드시 그곳에 이루고야 말겠다. 이게 바라밀입니다. 반드시 이룬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하반야 바라밀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곳으로 건너가겠다는 뜻입니다. 일체 중생을 데리고 반드시 내 저 부처의 지위에까지 이르러 가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바라밀을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그 원을 가지신 선한 가장 훌륭한 눈을 가지 눈으로 나를 장엄하고 있는 부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처님은 어느 분이냐면 최승공덕해 부처님이라 그럽니다. 가장 수승한 공덕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최승공덕해라는 말. 바다에 바람이 불면 그 물결이 몇 개가 있는지 헤아려 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몇 개가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처럼 이 부처님의 공덕이 얼마나 수승한지 바다에 출렁이는 물결만큼 물방울만큼 많은 공덕을 지니신 부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처님의 명칭이 뭐냐면 명칭 보문 연화한당 부처님이라 그럽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훌륭하신지요. 시방세계에 다 이 이름이 퍼져서 듣지 못한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름 뒤에 연화안당 부처님이라 그랬습니다. 연꽃의 눈을 가지신 분이다.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을 이 부처님은 보셔도 그 악한 사람의 마음이 다 사라져서 내면에 자비심이 일어나게끔 하는 그런 청정무구한 눈을 가지신 분이란 뜻입니다. 연화라는 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더러운 것도 정화를 시키는 게 연화입니다.
연꽃입니다. 이 연꽃은 상징하는 것이 중생과 부처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뿌리는 진흙벌에 묶고 있으면서 그 진흙벌에서 꽃대를 올려서 연꽃을 피울 때 그 꽃대와 연꽃에는 진흙 한 방울 묻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이 사바세계의 탐진치 희노애락 속에 젖어서 사는 우리네 중생이지만은 언젠가는 마음을 한번 돌려먹기만 하면 이렇게 한 점의 오점도 남기지 않는 우리는 청정한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네 분의 부처님이 이 비로자나 품에서는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열 분의 부처님을 칭견한다 했는데 이 경전 자체가 약간의 어떤 옛날 어떤 이유에서인지 경전 속에는 나머지 여섯 분의 부처님의 명칭과 그분들의 법문이 여기에 실려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 누락됐다는 말이죠. 안타깝게. 그런데 이 네 분의 부처님만으로도 충분히 나머지 여섯 분의 부처님이 어떤 행을 하셨는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분의 이름만 해도. 그래서 이 대위광 보살이 이 한 분의 부처님을 칭견해서 항상 정성을 다해서 모시고 공경 공양 또 이분들의 가르침을 공덕을 강조하는 부처님을 만나면 공덕을 성취하려고 애를 쓰고 지혜를 강조하는 부처님을 만나면 어떻게든 내면의 지혜를 밝히는 그 가르침을 받아서 끊임없이 수행을 하십니다. 근데 이분들을 전부 공덕이라고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그 많은 열 분의 부처님 말씀을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한 네 종류 정도로 줄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 공덕을 어떤 것을 가장 제1번의 공덕이라고 할 수 있느냐? 환희심입니다. 환희라고 하는 이것은 꺼져가는 생명을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는 게 환희심입니다. 내가 가진 이 환희심을 내 저 사람의 지금 어두운 저 마음속에 내가 이것을 전달해서 저 사람의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지게 하겠다. 내 마음속에 있는 환희심을 반드시 저 사람의 마음속으로 전달이 돼서 내 저 사람이 다시 저 어두움에서 헤매지 않게 하겠다. 이 환희심을 또 공덕의 하나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시비라고 하는 다툼이 있습니다. 이 시비를 어떻게든 융화를 시키려고 하는 두 번째 공덕은 융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융화라는 말은 잘 조화롭게 섞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공덕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부처님께 올리고 물질로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을 공덕이라고 생각하는데 다툼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그 사람들의 다툼을 잘 이렇게 사라지게 해서 서로서로 잘 물과 우유가 섞이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이것은 공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희심이라고 하는 것과 이 다툼을 없애는 융화라고 하는 이것을 서로서로가 마치 그물처럼 상대방과 나와 모든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나는 기필코 이 환희심과 융화심으로서 나는 마음속에 항상 보배스러운 그물을 하나 가지고 다니겠습니다. 이 그물로 다툼이 있는 곳에 이 그물을 던져서 그 다툼을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우리는 이제 희망이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는 이런 어둠이 있는 곳에 가서 환희심을 전달해주는 내는 우리는 이 마음속에 이 환희심이라고 하는 그물 하나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게 공덕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라 그럽니다. 참괴심.
부끄러워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수행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10년, 20년을 공부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참 부끄럽구나라고 하는 이 생각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수행이 거기서 멈춥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는 수행이 앞으로 진보할 수가 있습니다. 보살도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이 마음을 갖는 겁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다시 내게 있는 단점을 털어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나아가야 될 곳을 똑바른 눈을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앞으로 한 걸음을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은혜들을 입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앞으로도 입을 것이고 그 많은 은혜들을 나는 충분히 감사하고 있는가? 이 마음을 가지는 게 공덕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일으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공덕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공덕은 마음속에서 부끄러움과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공덕입니다. 이것으로서 나는 보살도의 어떤 재료를 삼아서 이 세상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내가 가서 부족한 곳을 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내가 사는 곳에서부터 한 그루씩 심어서 밖으로 점점 넓혀가면 이것이 보살도가 됩니다. 내가 한 가지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을 상대한테 가르쳐주면 그 사람 마음속에 한 그루의 보살의 마음을 일으키는 이름은 부끄러워하는 나무지만 실제는 보살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상대방 가슴속에다 심어주는 겁니다. 그런 나무를 끊임없이 심겠습니다. 그리고 찬탄하는 말입니다. 찬탄은 이 찬탄을 듣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낙담한 사람에게도 용기를 주는 것은 찬탄입니다. 지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지금 안 되는 것은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 작은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다고 조금만 더 용기를 내면 당신은 큰 일을 성취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찬탄을 하는 말입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 그걸 애어라고 하고 또 자어라고도 합니다. 자비스럽고 사랑스러운 말로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 이게 또 공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체 공덕산 수미성음불 부처님이 강조하시는 법문 중에 하나가 대자, 대비, 대희, 대사입니다. 이 네 가지 이 일체 공덕산 수미성음불 부처님이 지혜도 강조를 많이 하시지만 이 네 가지, 그 열 가지의 어떤 가르침 중에 이 네 가지, 이 자비희사, 대자, 대비, 대희, 대사라 그럽니다. 이 네 가지는 이 세상에 보살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 이럽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 이것을 대자라 그럽니다. 그 사람, 저 사람의 내면에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을 내가 기필코 없애주겠다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것이 대자심입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내가 가진 그동안 내가 닦아왔던 것 그리고 그동안 내가 모았던 걸 다 주어서라도 저 사람의 저 어둠을 사라지게 하겠다. 비는 대비는 주는 겁니다. 이것을 그 사람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채워줘서 그 사람 속에 어둠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라져라 한다고 저 사람 거 내가 뽑아줘야지 한다고 뽑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그 사람 마음 속에 넣어줘야만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지독한 어둠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대희라 그럽니다. 가장 모두가 그 누군가의 한 번에 칭찬받을 만한 그 일을 더 크게 기뻐해주고 수희라 그러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크게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걸 대희라 그럽니다. 이 세상을 기쁨으로 채우는 내 삶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한다 그러죠. 보현보살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대사. 이 크게 버린다는 말인데 크게 버릴 수 있단 말은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 때 가능합니다. 말만 안 닫고 우리가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놓아버릴 수 없습니다. 누군가한테 선뜻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지혜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을 끊임없이 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자, 대비, 대희, 대사는 내가 부처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네 가지 길이다 그럽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제일 큰 그 길 중에 경부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대자, 대비, 대희, 대사는 내가 걸어가야 되는 큰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비, 희사를 길로 삼고 저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일체 공덕산 수미승훈 부처님의 법문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이 법문, 이 한 분의 법문만 듣고도 이 대위강 태자가 얼마나 많은 생을 닦았는지 모릅니다. 한 분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서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 분의 부처님을 칭견하는 동안 몇 생을 거듭했을까요? 헤아릴 수 없는 그 생을 거듭하면서도 한 번도 태굴심을 내지 않습니다. 일체 공덕산 부처님의 이 법문만을 열 분을 대신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른 분까지 하면 지금 오전 법문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금 듣고 수행을 하고 그 부처님하고 똑같은 행을 해서 그리고 정진을 해서 어느 날 부처의 눈을 뜨고서 부처님의 경계를 바라보고 경전에서 뭐라고 노래를 대위강 태자가 하시느냐. 세존자 도량하시니 청정대광명이시라. 비어 천일출이 보조 허공계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비로소 열 분의 부처님을 칭견하고서 비로소 대위강 태자가 오도송을 부른 겁니다. 깨달음의 노래를 부른 겁니다. 부처의 눈을 뜨고 보니까 부처님 세계가 이렇더라고. 비로소 대위강 태자가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는 노래입니다. 이게 세종께서 우리 부처님께서 이 도량에 앉으시니 그 모습이 그 자체가 그냥 청정광명이시라. 그냥 광명 그 자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밝으냐. 마치 한 개의 태양이 떴을 때도 엄청나게 밝아서 그 빛을 가늠할 수가 없는데 천 개의 태양이 뜬 그만큼 밝아서 그 천 개의 태양이 허공을 비추는 것과 같으십니다. 이렇게 깨달음의 노래를 부르십니다. 대위강 태자가 열 분의 부처님을 칭견하시고 이렇게 깨달음의 노래를 하시기까지 어떤 상황이었냐. 깨어나야 될 꿈에서 깨어나신 거죠. 우리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긴 꿈 속에서 다행히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을 지금 보고
어떤 법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오시다 보니까 그게 화엄법회입니다. 자비히사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서 오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오시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대위강 태자처럼 깨어나야 될 꿈에서 깨어나서 이 대위강 태자처럼 천 개의 태양이 이 허공을 비추는 것과 같은 그런 깨달음의 노래를 우리도 부를 수 있다. 대위강 태자가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해주시려고 화엄경 속에 비로자나 품이라는 이 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가기만 하면 대위강 태자가 어느 날 대위강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벗어던지고 대위강 태자라는 이름만 가진 게 아닙니다. 대위강 보살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적도 있고요. 대위강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행을 하신 적도 있고요. 많은 생을 바꿨기 때문에 그러면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그런 풍족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수행에 대한 간절한 이 보현 행원을 닦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수행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일체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다. 이 마음을 지금 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고 주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대사라 그럽니다.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나는 지금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행을 끊임없이 이어서 하다 보니까 비로소 깨달음을 노래하시고 큰 꿈에서 깨어나신 거죠. 우리는 살짝 아직 깨어나야 될 꿈에서 덜 깨어났습니다. 어쩌면 이 화엄살림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들은 그 꿈에서 이제 깨어나실 겁니다. 대위강 태자가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른 대위강처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보현행자 동치해라 그럽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 비로자나가 되기 위해서 자가 비로자나라 그럽니다. 이거는 자기 비로자나라는 뜻입니다. 우리 천수경에도 나오죠. 중생무변소원도가 있지만 자성중생소원도가 있죠. 그래서 비로자나는 바깥에 비로자나라는 이름이 있기도 하지만 내 안에 자기 자신 비로자나라는 말을 자가 비로자나라 그럽니다. 그 비로자나를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보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현행자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을 비로자나 행자라고도 하지만 또 비로자나 보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보현행자입니다. 보현행자들이 이곳에 설법전안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대의 머리 위를 바라보면 눈으로는 안 보이죠. 가만히 눈을 지그시 감고 마음을 가다듬고 내 마음 속에서 내 머리 위에 어떤 꽃이 피고 있는지를 보는 사람은 상대의 그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두상개발 무상화라 그럽니다. 그는 형체는 없는 꽃 한 송이가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피어나고 있다 그럽니다. 그는 보살도의 꽃입니다. 그 꽃은 형체가 없습니다. 왜냐? 집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집착하는 것은 형체로 내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집착하지 않는 것은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분명히 마음으로 느낍니다. 많이 들었던 소리 있죠. 이심전심. 보이지도 않는 것을 뭐 전했다 그러지? 그런데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그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이 형체 없는 꽃을 우리는 머리 위에 한 송이씩 다 이고 있습니다.
차와 낚시 응결실이라 그럽니다. 이 꽃이 형체는 없지만은 이 꽃이 떨어지면 반드시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열매를 맺을 때는 비로자나라는 뜻입니다. 이 형체 없는 방편의 꽃이 떨어지고 나면 반드시 한 송이의 한 개의 열매를 맺을 건데 그 이름은 비로자나가 되리라.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막사 광풍 조 낙화라 그럽니다. 어리석음의 그 지독한 아집, 어리석음에서 오는 지독한 탐욕심, 그리고 지독한 그 어리석음, 그리고 무서운 불이 돼서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것을 다 태워버리는 성냄, 무섭죠. 내가 10년 닦아왔던 것을 한순간에 다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진심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광풍이라 그럽니다. 미칠 광자에 바람풍자라 그럽니다. 탐심과 진심과 치심과 만심, 이런 그 무서운 그 바람으로 그 미친 듯이 불을 언제든지 솟아오르는 그 광풍에 내 지금 소중히 닦아서 잘 보존해야 될 이 꽃을 보존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냥 바람이 불어서 떨어져 버리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과실수처럼요. 그동안 닦아왔던 내 이 공덕의 꽃을 그 탐심, 진심, 치심, 만심, 의심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것이 때가 되지 않아서 일찍 떨어져 버리게 하지 않아야 되는 조건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화엄법회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 꽃을 그 어리석음의 바람, 미친 듯이 일어나는 탐심, 진심, 치심 이런 것들, 이 바람이 돼서 나무를 흔들어서 꽃을 떨어뜨려보면 그때 떨어진 꽃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떨어질 때,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 매달려 있었던 그 꽃에서만 열매가 맺습니다. 지금 공덕의 꽃이 어리석음의 그 광풍에 떨어져 버리지 않을수록 잘 지켜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원력을 다지는 게 화엄살림의 법회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한 가지 더 일으켜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마음은, 우리 마음은 너무나 원래 자비롭고 대자비심을 가졌고 그리고 아주 밝았고 그리고 아주 넓었다고 그럽니다. 마치 저 태평양 바다보다도 더 넓은 마음을 가졌다 그럽니다. 근데 왜 지금 여기에 앉아서 그렇다고 맞아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게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내 것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그리고 요거는 우리 거. 그리고 이거는 내가 가져야 돼. 저건 절대 너무 못 줘. 이런 것들로 내 마음속을 이 바다만큼 넓다는데도 거기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내 거 이러면서 탐심의 돌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을 끄집어내는 작업입니다. 이 법회는요. 내 거 하면서 담았던 이걸 돌멩이를 하나 끄집어내면서 여기서 보살의 행의 상징인 연꽃 한 송이를 바꿉니다. 이 넣었던 그 무거운 탐심의 돌멩이를 하나 끄집어내고 거기에 모든 것을 정화시키는 연꽃 한 송이로 바꿉니다. 하나 끊어내고 또 하나를 심고 하나 꺼냈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내 게 아닙니다. 아이고 이거 당신 가지세요. 이거 정말 좋은 겁니다. 있으나 마나 한 거 주는 건 그 주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이 주는 것은 보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끼고 좋은 것을 줄 때 보시라 그럽니다. 그걸 베푸는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끌어내서 연꽃을 하나씩 심는 게 보현 보살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손을 지금 한 그릇씩 한 개 무거운 걸 내어서 누군가한테 전하고 그 자리에 또 맑은 연꽃 하나를 심고 이렇게 해서 다 대처가 되게 하는 손이 있답니다. 우리에게 한 두 개의 쌍이라 그러죠. 한 쌍의 자비수가 있다 그럽니다. 이 손을 부지런히 놀리라 그럽니다. 부지런히 놀려서 반드시 이 세상에 내가 지금 이랬듯이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게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퍼뜨려서 모든 사람들이 무상의 비로자나의 꽃을 한 송이 피워가서 반드시 그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반드시 비로자나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보살이 되게 하겠습니다. 나는 자비의 보살이 되어서 보현행을 실천하는 그런 보현행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비로자나 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전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